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2회.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18일이죠. 제가 앞전 방송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번 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번 주에 상당한 흔들림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코스피 종목들은 조정권에 지금 들어서 흔들림이 좀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 방송을 할 텐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란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포트폴리오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굳이 주식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현금, 예금, 부동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이런 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분산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본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기대 수익을 최대화 할수 있는가? 그렇게 꾸리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짧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국한을 지어서 말씀드릴 때는 포트폴리오라 하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전광판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여러분들 앞서서 HTS 구성법이라든지 관심 종목 등록법 이런 것들도 방송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그래. 한 군데 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니까 분산 투자의 목적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자, 1,000만 원이라 가정하고요. 삼성전자에 200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LG전자에 한 200만 투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한 300만 투자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나 현금 보유해야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꾸려야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목의 분산은, 해 두었지만, IT라는 한 업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위험 분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것인데, IT 분야에 만약에 안 좋은 악재가 떨어져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목 다 IT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투자한 그 업종별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눈치 채셨겠죠? 자, 업종별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큰 오류들이 또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 뭐가 있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종목도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7개,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다 핸들링 할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10가지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두고, 여러분들, 내가 투자를 하는 건 두세 개 종목에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모든 종목이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는 걸 뭐라 그랬죠? 예, 홀딩이라 그렇습니다. 홀딩 하다가 매도 포인트가 나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종목을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도 포인트가 나왔다 함은 일정 기간 상승을 했을 거기 때문에 상승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받을 동안에는 내가 다른 관심 종목 중에서 매수 포인트가 발생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보시다가 그것이 포착이 되면 그 파란 종목으로 만든 현금으로 그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종목이
또 매도 포인트가 나오면 청산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셨든 손절을 하셨든 청산하고 난 다음에 또 내 관심 종목 중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두세 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해야지 10개, 20개를 한꺼번에 다 사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그냥 예로 드는 거니까 그 종목이 좋고 나쁘고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IT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여러분 또 고르실 때 그 업종에서 1, 2등 정도 안에 들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장주가 가면 그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뭐 삼성전자가 잠깐 조정받을 때 LG전자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순환매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 한 업종에 1등 2등 정도만 추려내셔도 한 20 종목 이상은 충분히 추려내거든요. 제가 지금 바탕 아직 관심 종목에 어떻게 구성을 해놨느냐 하면요. IT, 코스닥 IT, 반도체 부품, PCB, 비스타, 뭐 비스타는 예전 거니까 뭐 카지노, 게임, 조선, 기자재, 지주회사, 방송 관련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다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대략 봐도 15개 이상의 섹터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1등, 2등 종목만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20개에서 30개 종목으로 여러분들 타이밍이 왔는지 안 왔는지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그래 딱 보니까 삼성전자 좋았어. 삼성전자 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5월 4일 날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그렇지 조선주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요즘 턴어라운드 한 것 같아. 그럼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즘 반등하다가 또 악재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한데 그렇지 현대차도 한번 넣어볼만해. 14만원대 그리고 이것은 코스피 종목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중에서도 그런 괜찮은 종목들 뭐 없을까? 이렇게 보면 요즘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카카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겁니다. 그럼 잠깐 그림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투자 자금을 1,000만 원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700만 원 정도만 종목을 사시고요. 700 정도는 사시고 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300은 현금 보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타이밍이 100% 주식으로 다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예비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나올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잘 가고 있는 종목을 판다든지 아니면 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빤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300만원 정도는 1,000만원 중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또 이거는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상승을 하겠다 싶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에 왔을 때 추가 매수가 오고 싶을 때 또 투입돼도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신규로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거 가지고. 자, 그리고 종목은 많이 필요 없다. 한 3개 정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세 종목에서 자 코스피만 또 가지고 있기 뭐하다 싶으시면 자 카카오 이렇게 코스닥 종목 하나 정도 더 추가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최대 저는 네 종목 이상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방송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